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경차 중 2017년에 출시된 신형 모닝 이후로 약 4년 만에 출시되는 신차인 캐스퍼는 현대차가 국내 경차 시장을 약 20년 만에 재진출하는 신차이기도 합니다. 현대차 캐스퍼는 경차를 베이스로 한 SUV이지만 자동차의 뼈대를 이루는 플랫폼은 소형차 전용으로 만들어진 K1 플랫폼이 적용되었으며 향후 전기차 모델까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4인승 모델 외에도 캐스퍼는 벤 모델도 공개할 예정인 만큼 20년 만에 경차 시장을 재진출하는 현대차는 이미 내부적으로 충분한 시장 조사와 함께 다양성을 갖춘 캐스퍼 차량의 상품성을 내세워 경차 시장 선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그동안 경차 시장은 이렇다한 신차가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아의 모닝과 레이 외에 이렇다한 대체 차량이 없었던 만큼 현대차의 캐스퍼의 등장은 가히 혜성 같은 등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캐스퍼 차량은 현대 기아 최초로 이것을 준비 중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수많은 캐스퍼 테스트 차량을 바탕으로 실내 예상도가 완성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최근 캐스퍼 차량의 소식을 정리해보면 외관적인 디자인보다는 이제는 차량의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캐스퍼 차량의 실내 관련 콘텐츠 영상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만 공통된 의견으로는 캐스퍼 차량의 운전석 인력 공간은 마치 기아 레이와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졌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사실 최근 현대차의 신차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 중에서는 공간 활용성을 중요시하는 스타리아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리아의 경우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어 노브의 돌출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일렬 공간을 최대한 뽑아낸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앞서 출시한 기아 레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리아보다는 더 작은 차체 크기를 가진 기아 레이는 경차임에도 실내 공간을 극대화시킨 차량인 만큼 스타리아의 일렬 공간보다 다소 협소하지만 비슷한 레이아웃 구조를 가진 차량입니다. 때문에 현대 캐스퍼 또한 스타리아와 레이와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일렬 센터 터널의 공간은 일반인이 지나가기에는 버거운 공간일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이 공간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운전석 시트를 뒤쪽으로 밀게 될 경우 좀 더 편리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최근 현대가 추구하는 버튼식 기어를 채택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페이스리프트 모델 때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현대 캐스퍼 차량의 센터 페시아는 과연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을까요? 현대 캐스퍼 차량은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LCD 공조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2년식 기아 레이의 경우 다이얼식과 버튼식 공조장치 두 가지가 적용된 반면 시인성 및 최신 트렌드에 벗어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현대 캐스퍼의 실내 예상도를 살펴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풀 LCD 공조장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 점도 옵션에 따라 디자인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되겠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아 레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신차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캐스퍼 역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고 할 경우 빔 프로젝터 방식이 아닌 보다 저렴한 컴바이너 방식의 HUD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요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부품의 경량화가 필수적인 만큼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상응할 수준의 자동차 시장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만큼 사실상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적용 유무 역시 불투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공조장치 바로 위에는 내비 조작 버튼 및 볼륨 조절이 가능하도록 조작 버튼들이 있겠으며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비상 버튼과 좌우측 공조장치가 가로 형태로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현대 캐스퍼의 내비게이션의 높이가 계기판보다 더 높게 돌출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이를 두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바는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경우 고급차의 전 유물로만 여겨졌던 옵션 상품이었습니다.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와 제네시스 브랜드, 기아의 경우 K8과 스팅어 등 고급차에 적용되고 있는 옵션 사양입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고급차 외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서브 컴팩트 SUV인 코나와 셀토스를 살펴보면 대시보드에서 판이 올라오는 컴바이너 방식의 HUD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고급차에 적용되는 빔 프로젝터 방식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현대차 캐스퍼의 변속기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없지만 기아 모닝과 레이처럼 4단 자동 변속기와 터보 모델에는 CVT 미션이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대차 캐스퍼의 경우 빠르게 저단으로 변속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직관적이면서도 손쉽게 변속하기 위해 수동 기어를 개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자동 변속기의 경우 파킹, 후진, 중립, 그리고 드라이브에서 끝나지만 캐스퍼 차량은 저단 기어를 추가시켰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저단 기어를 뜻하는 L이라는 기어를 추가한 것인데요. 한편 현대차는 9월에 출시 예정인 캐스퍼 차량을 현대 기아 최초로 100% 온라인 판매를 할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장 이 소식을 접한 현대차 노조 측에서는 발칵 뒤집힐 만한 소식이지만 현대차는 자사의 다른 공장에서 생산 및 출고되는 차량의 온라인 판매 계획은 없고 단순히 캐스퍼 차량 한에서만 시도하는 것으로 선을 긋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변화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거치는 마진을 최소화시킨다면 그만큼 차량 가격 경쟁력을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구매 과정이 단순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도 보다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러한 온라인 판매는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 이미 전량 모두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메르세데스 벤츠 및 BMW도 점차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우세하지만 많은 이들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물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대차 캐스퍼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차량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